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벌써 막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멋을 부렸냐. 뭐 부렸다고 해봤자 요 뭐 선글라스 하나 낀 것뿐입니다. 이거 화사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봄에 맞게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옷을 입고 오늘 제주도 갈 거예요. 제주도. 아주 지금 설레입니다. 아,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차는 대놓고 갈 거예요. 김해공항 주차장 너무 비싸. 네, 일단은 제주도 가서 오늘 오로지 먹기 위해 갑니다. 먹기 위해 가서 하루 3시 15끼 목표. 그러니까 한 끼당 아침 5끼, 점심 5끼, 저녁까지 5끼 해가지고 한번 오로지 먹기 위한 여행, 관광지 따윈 안 갑니다. 오로지 먹기 위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비행기 타러 오는 이 길은 항상 설레요. 제주도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야이 제주도야. 저가항공을 탔는데 저가항공은 항상 이륙과 착륙 때 뭔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덜덜덜덜덜덜거려요. 너무 무서워.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렌트를 하고 들린 곳은 일단 바로 먹어야겠죠. 오전 11시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요새 뭐 여성분들이 아주 잘 온다 하더라고요. 이뻐요, 엄청 가게가. 전복 볶음밥이랑 뭐 이렇게 간장 새우 비빔밥이랑 열무국수인가? 어쨌든 뭐 그걸 먹는 건데 저는 제 스타일은 전복 볶음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저 진짜 맛있습니다. 전복이 그냥 통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통. 저게 버터 같습니다. 버터. 아예 버터 맛이 납니다. 완전 맛있게 식사를 해결하고 일단 뭐 유채꽃을 원래 관광지를 안 갈라 했는데 유채꽃을 보러 갈라 했는데 유채꽃이 아직 안 폈더라고요. 그냥 뭐 일단 이동합니다. 많은데. 뭐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동영상 찍고 있다. 찍고 있나? 그래. 땅 보러 왔습니다. 오다 보니 이 산이 너무 멋져서 내렸어요. 산방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유채꽃이 있는데 여기 사진을 찍으러 들어가니까 돈을 내라 하더라고. 1,000원인가.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날아가려고 해요. 제가 100km인데 일단 저 산은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왔으면 흑돼지를 먹어야 되겠죠.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중문 칠돈가를 방문했습니다. 야, 이 고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흑돼지는 사랑입니다. 제주도에 왔으면은 한라산을 또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와, 근데 독하더라고요. 거의 무슨 알코올 램프 먹는 느낌. 공업용 알코올을 코에 갖다 이렇게 묻힌 느낌. 그래서 일단 먹어줍니다. 그래도. 오전 11시에서 전복 볶음밥을 먹고 바로 왔거든요. 와, 근데도 들어가요. 이게 고기가 맛있으니까. 밥은 안 먹으려 했는데 이게 또 김치찌개가 와, 이게 핵존맛. 결국 밥까지 먹고 일단 숙소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곳은 제주 신라 호텔입니다. 캬, 이 망고 빙수가 여러분 6만원입니다. 야이 상도둑놈 새끼들. 아이고야,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신라 호텔 요 뭐 구간인데 내부가 궁금하신 분은 제 다른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먹은 거를 배를 꺼져야 되기 때문에 수영을 하러 갑니다. 네, 수영을 하러 왔고요. 이게 내외부랑 내부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성인풀장입니다. 성인풀장에 가니까 클럽 팔찌를 채워주더라고요. 넓어요. 온수풀입니다. 아, 존나 춥습니다. 너무 춥네. 온수풀인데도 너무 춥네요. 네, 여기는 제주 신라호텔 성인풀입니다. 아, 좋네. 확실히 비싼 데가 좋네요. 확실히 이게 햇빛이 하나도 없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추워서 아무도 없습니다. 풀에. 여러분, 문신 때문에 래시가드를 주네요. 죄송합니다. 혐오감을 줘가지고. 여기는
졸라 뜨거워요. 그냥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아, 좋긴 좋네. 와, 수영 조금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와, 허언증이 도졌네요. 뭐 잔다더만 바로 룸서비스를 주문합니다. 3시 15기영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와, 이게 너무 비싸요. 솔직히 짬뽕이 이게 4만원 합니다. 짬뽕 4만원, 치킨 6만원. 왜 룸자 들어가는 건 다 비싸죠. 룸사롱 룸, 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룸서비스를 주문해 가지고 이 호텔 신라 제주에 오면은 이게 무조건 이 짬뽕을 먹어봐야 된다더라고요. 짬뽕 맛집이라더라고요. 이게 존나 좋은 게 여기서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돼 있네. 리모컨도 있고. 자, 제주도에 왔으면 갈치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맛집은 항상 본점을 가십시오. 춘심이네에 왔습니다. 역시 맛집답게 안에도 으리으리하고 직원분들이 무슨 레스토랑에 온 것 같아요. 꼭 갈치 까르보나라를 팔 것 같은 유니폼이랄까. 그 정장을 다들 입고 계시고 주방장 옷을 다 입고 계십니다. 역시 의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대우받는,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항상 머리나 내장 안쪽으로는 낚싯바늘 있어요. 그래서 머리나 내장은 따로 드시지 마시고 살만 골라주세요. 기술이다, 이 기술. 아, 뼈가 거의 흉기인데, 흉기. 내장에는 이 위쪽으로 해서 드시고요. 살만 따로 골라주세요. 우와, 뼈와 살을 발라내는 기술이 있네. 우와. 만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 나왔다. 여기는 요 가운데 길 따라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시만 잘 제거하고 드시고요. 살이 연하니까 살짝 떠서. 보통 드실 때는 이쪽에 있는 양파나 고추 간장 찍어서 이렇게 올려 드시면 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구이에 조림까지 해치우고 저는 밥 두 공기 먹었습니다. 이미 두 끼 먹었죠. 아, 이동합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어제 날씨가 이랬어야 됐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제주도의 날씨를 감상하시죠. 아주 좋습니다. 와, 바다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같이 간 친구가 카페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차 한잔 먹으러 협재식물원에 왔습니다. 아주 감성이 있는 카페입니다.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 좀 골목골목길에 있어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와, 들어가서 이게 차를 두 개를 시키고 커피를 시켰는데 차 이름도 참 감성 있습니다. 뭐 그해 여름, 뭐 그 겨울에 나는, 뭐 처음 들어보는 뭐 히비스커스 차인가. 그리고 맨날 사우나에서만 보던 요 모래시계가 있어요. 요만큼 요게 다 떨어질 때까지 우려먹고 먹으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센스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림입니다. 그림. 와, 이 바다 색깔 보세요. 진짜 너무 이뻐서 제가 또 이런 감성이 아주 풍부한 돼지라 이 눈에 다 담고 왔습니다. 너무 이뻐요. 아, 3시 15키는 물인가요? 배가 안 꺼져서 또 카페 투어를 왔습니다. 여기 카페는 이름이 희한해요. 뭐 루뚜아 베이스먼트
루토와 베이스먼트, 뭐 프랑스어라 하네요. 카페가 반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요 주문하는 곳이 이제 1층이거든요. 이제 커피 먹는 곳이 반지하고, 근데 이제 주문하는 요 커피 만들어주는 요 곳이 훨씬 좀 배경을 보시면 바다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좀 꺼졌기 때문에 바로 요 딱새우 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주시 세울이라는 곳인데 앞에 저 뷰가 저렇습니다. 김밥집 뷰가. 안녕하세요. 네, 새우 먹으러 왔습니다. 제주시 세울이 딱새우 김밥 전문점입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거의 뭐 커피 갖다 팔면 커피집이라고 카페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아니 김밥이 너무 이쁘게 생긴 거 아닙니까? 먹기 아깝네. 근데 역시 가격은 좀 있습니다. 요 컵밥 새우가 8,500원, 튀김도 한 7,000원 돈 했던 것 같은데 맛은 있어요.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물라면 솔직히 진짜 맛있었는데 8,500원입니다. 8,500원. 김밥은 맛있어서 한 줄 더 시켰습니다. 요놈은 6,500원. 와, 뭐 김밥집 요구도 실합니까 이거? 에이? 제주시 세울이. 그리고 이제 보말죽을 먹으러 왔어요. 전 보말이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먹어보고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와, 이게 또 죽집 뷰입니다. 죽집 뷰가 이래요. 요게 보말죽이고요. 그 성게를 추가해가지고 2만원입니다. 2만원.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한 3kg는 찐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대로 3-15끼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8끼 정도는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살이 쪄가지고 지금 턱이 이렇습니다. 턱이. 다음 여행에는 또 먹방 여행 제대로 한번 찍어가지고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